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맘마무과의 윤정숙 코치입니다. 저희 영암에 월출산이라는 곳이 엄청 유명한데 거기에 있는 식당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게스트 한 분이 오셨는데 소개하세요. 소개해. 네, 영암구 민속실험단 한라급 선수로 있는 박병훈입니다. 평소 윤정숙 코치님이랑 잘 지내고 있어서 오늘 술 한잔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영암에 입기 전에 저희가 현대 있을 때부터 거의 한 10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한 동생이라서 지금은 지도자고 선수지만 그때는 같은 선수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엄청 친하게 지낸 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저번에 전화통화로 술배틀 신청하신 분 맞죠? 형이랑 술배틀 하면 이길 자신 있어? 곰 한 마리 잡아야지. 아, 형이 곰이야? 너는 큰 곰이지. 아, 넌 새끼 곰.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전할 거고 오늘은 꼭 쓰러뜨리겠습니다. 아, 뭐, 되지도 않는데 뭘 왜 덤벼. 오늘 날씨가 딱 곰 잡기 좋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곰 한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 새끼 곰 너무 오래 키웠어. 사장님, 토종따 황칠 한방 코스 그거 월출상 밥상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두 개. 소주도 하나만 주세요. 입세주. 전라대에 오시면 꼭 입세주를 드셔야 됩니다. 여기 닭백숙 맛있거든요. 원래 물에 빠진 고기 안 좋아하시죠? 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회식을 여기다 잡아갖고 먹었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하나 하나? 오늘 물 먹고 첫 음식이 소주네. 코치님 큰일 났다. 뭐야? 어, 저 차술이 달다. 아, 진짜? 와. 와, 맛있겠다. 처음 보지? 네. 연장 가방에는 너무 잘 어울려. 자자, 아이고. 우와. 그래도 게스트. 숟가락. 아, 이거 딱 좋은데요? 어. 포크도 하나 줄게. 포크. 아니, 이건 게스트 절대. 그래도 게스트를 배려했네요. 어, 좀 작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봤어요? 닭을 6kg 먹는 거? 이게 닭가슴살인데, 이거 닭가슴살 생이에요, 생. 생. 야, 똥집은 네가 얘기해줘. 그리고 똥집 튀겨 드시잖아요, 똥집 튀김으로. 여기는 생으로 먹습니다. 어. 금방 잡아서 신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기겁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똥집 맛있네요. 똥집 식감 미쳤다. 보세요, 이 닭 이렇게 생으로 있는 거. 이게 닭 육회예요, 닭 육회. 아, 양념이 맛있다. 이건 닭 껍질. 껍질? 네, 별로 안 좋아해. 어? 어?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무쳐 먹으면. 오, 이 잘하네 방송. 아, 얘 유튜브 잘하네. 동훈이가 한 대로 한번. 와, 잘 들어가네. 이것도 백숙 나오기 전에 코스를 주는 거예요. 최고 같으면 천천히 먹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 참. 아, 취할 것 같으면 천천히 먹어. 처음 먹으라고. 왔을 때 진짜 한 30분 만에 취해가지고 잠들었거든요. 정말 30분 만에. 네. 이젠 아니야. 이젠 비슷하게 자요.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있어야겠다. 닭인데 식감이. 어,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형. 응. 어, 와이프가 어제 닭 또리탕 해줬는데 이 맛이 아니야.
마늘 있지. 아, 이거 좋다. 하나 올려서. 아. 와. 숟가락 탐나네. 와, 막 더 맛있어 보이는데. 댓글에, 진짜 댓글에 구독자분들이 맞다. 대표님하고 한번 술만 됐을 때 한번 푸시오.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늘 이거 닭고수 요리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여기 많이 와봤잖아요. 좀 새롭게 맛있지?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리에서 말하거든요. 아, 이거. 아, 형 술 쳤나 보다 벌써. 와, 주물럭 맛있다. 다 먹었네, 이거. 여기 밥도 볶아주시나, 근데. 양념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이제 사장님한테 훈수까지 주신다고? 아니, 더 유명해지시라고. 아, 이거. 형님, 저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우리 한 마리 코스로 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10원도. 얘기해. 아, 이거 아까 저희가 시킨 월초수산 밥상은 이거예요. 저게 또 사장님 진짜로 연탄불에 구우셨다고 하거든요, 이거. 구상에 세팅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네. 두 분이 시켰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 흔한 일 아니야? 국물 먹어봐봐. 국물 맛있어. 이걸로. 아. 자. 자. 자, 큰일 났다. 소주 한 주다. 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오늘 이거 닭고수 요리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 내 스타일이야. 좋아, 진짜. 오늘 가지 마, 다. 오늘 한 잔도 먹고 가. 아,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 진짜. 한 잔 따라 보시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따라 보시게. 아, 예, 예.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줄게. 예, 예. 우리 같이 운동한 사람 있게. 그니까, 뭐. 그치. 예. 근데 솔직히, 나 얘랑 있으니까 너무 편해, 지금. 얘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지금.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예. 아, 네. 아, 내가 또 윤꽃자는 배운 게 있거든. 유튜브? 어, 유튜브. 요래 해가 막 고기 요래 몇 점 얹어가. 아, 우리 와이프가 보고 고기 먹자고. 와이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서로 한번 싸우자. 짠. 짠. 아, 근데 아, 주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걸 먼저 먹어야지. 아이. 아, 내가 지금 딱 한 번 씹었잖아, 한 번. 숯불 향이 확 나. 아, 주물럭에 아까 고기가 그만큼 나왔는데 나 아직도 살이 이만큼 있어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돈 안 아깝다. 요즘 치킨 시켜 먹어도 한 마리 2만 원이야. 저희는 두 마리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거의. 그치. 형 맨날 저하고 치킨 먹고 나서 라면 끓이라고 치킨 두 마리 시키고 라면 4개씩 끓이거든요, 저희는. 진짜로. 항상 걸. 아, 진짜. 아, 너무 많은 걸 발설하고 있어, 지금. 아, 좋아요. 아, 저희가 시합 때마다 체중을 자주 빼니까. 야,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해! 한 11시 반쯤에, 병아, 자니? 전 여친한테 오는 연락이 다들 와. 병아, 자니? 우리가 친해진 게 이거야, 솔직히. 야식 멤버. 어, 소주 한 주다, 오늘. 와. 어, 진짜 소주 한 주다. 형, 저 소주 한 병만 더. 역시. 아, 한 잔 받아. 야, 예, 예. 자, 예. 진짜. 다섯 번째 오는 것 같은데. 30분에 4명? 거의 30분? 형님, 근데 여기 녹두 들어간 거죠, 녹두? 녹두 들어간 미식가야. 아, 그게 아니라 녹두 들어간 거 안 먹거든, 나. 진짜요? 안 좋아해. 어, 녹두 들어간 것도 안 좋아해. 흙도 파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까다로워서
아, 내가 같이 밥을 많이 먹어봐서 안 돼. 진짜 까다로워요. 그럼 추가하시죠. 추가? 네. 그럼 저 이거 하나 추가해주고 코스를 다시 하나 더. 아, 이걸 저희 또장님한테 줘요. 아, 형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시님 미소 파잖아요, 미소. 아, 미소. 시초가 한라산이잖아요. 맞아. 제도 훈련 가가지고 시원한 소주 아니면 먹는다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어떻게 나 1년 차고 정세용 완전 고참인데 소주를 또 미지근한 걸 먹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나도 고참은 아니었어. 너랑 나 어차피 내 나이 누가 외모 누가 봐도 고참이지. 누가 봐도 고참이지. 아, 난 다른 선배 있었는데 정세용이 제일 못하세요. 네, 여기서. 아, 이제는 인사 맞겠어. 아, 그때 말 못했지. 내 그림자도 못 밟았어. 야. 옛날에 입을 술 먹었어. 진짜. 술만 이렇게 밥도 이랬어. 나는. 그럼 병원 한 잔 해놔.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네. 나 무조건 이러고 있어도 되니까 진짜. 얼굴 안 보고 딱만 봤어. 진짜. 이, 그럼 이걸 마셔야 돼? 어, 당연히. 아, 지금 아니지. 어, 지금 아니지. 지금 아니지. 지금 아니지. 아, 라떼는 하지 마. 알아, 이거.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데 뭘. 아, 더워, 씨. 아, 처음 열었대요. 아니 또 기억나. 1년차 회식 때, 첫 회식 때 현대호텔에서 했는데 와인잔에다가 소주를 꽉 채워줬어. 정세영이 어, 잔이 와인잔밖에 없네? 어우. 그 후배들은 와인잔 주고 본인은 뭘로 드셨어? 소주잔 먹었죠. 그럼 내가 오늘 그라탕을 먹을게 너. 마음속에 오늘 아니, 풀게. 아, 오늘? 풀게. 어, 풀게. 아, 10년 풀게. 만에? 어, 풀게. 풀게. 아, 10년 만에? 오늘 곰 잡는다. 우리 그러면 팔씨름만 태어났어요? 팔씨름 안 돼, 팔씨름 안 돼. 나도 팔씨름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세훈 만나고 벽이 있다는 걸 느꼈어. 저는 왼손 무패거든요. 1패 했어요. 1패? 어. 지금도 그러면은 술 한잔 먹었으니까 할만하지. 술 한잔 먹어도 내기할래? 내기할래? 하자. 박으로. 아, 힘 빼, 빼. 아, 힘 빼라고. 난 뺐다고. 아, 난 뺐어. 아, 이거 펴, 이거 펴. 나 뺐다고. 하나, 둘, 셋. 나 절대 이런 거 안 먹어. 요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 같은 거. 건강 생각해서 이제 야채도 좀 먹어요. 아, 아, 마늘 먹긴 먹는데. 마늘 먹어야 들어... 인간 되지, 곰이. 이거 털어 넣어야 되나, 이렇게? 오늘 섭외를 잘못했어.